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킹스턴 루디스카입니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음악 스카라는 장르를 노래하는 팀입니다. 11년 동안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눈물바다를 만들기도 했고 춤도 추면서 그렇게 지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끈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아이콘TV. 지금 몇 분이 혹시 계신 거예요? 아홉 명이 지금 이쪽에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 이거 여덟 명인데? 아 대민이 저기 있구나. 맨날 늦었습니다. 늦는 멤버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저기 맞아. 저희 막내인데 맨날 늦어요. 해외 공연을 가는데 공항에서 늦었어요. 그 지각을 해도 항상 격려해 주시고. 격려.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펫과 플루게론을 연주하는 야. 야 호응 안 하냐? 야. 저는 닉네임 슈가 석유를 쓰고 있는 이석율입니다. 최강창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아이콘TV. 안녕하세요. 트럼본 연주하는 최철욱이라고 합니다. 저만 이렇게 악기를 잡고 있는데 악기를 안 잡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뭐 아저씨가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그게 제 매력이에요. 저는 드럼을 치는 김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89년생입니다. 뭐야? 닮은 사람이 많아요. 살이 좀 찌기 전에는 김강우를 좀 닮았었는데 지금은 고창석이랑 이계인으로. 네. 또 있잖아. 또. 김덕수 선생님 아들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 중에 가장 히트했다는 마이 커트 캔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연령대가 제한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부터 어르신분들까지 즐기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가 하는 음악이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친근한 음악 장르인가요? 그렇죠. 남미나 이쪽에서도 스카 밴드가 국민 밴드일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죠. 콘텐츠 진흥원 통해서 싱가포르 다녀왔거든요. 네. 저희가 자부심을 가졌던 거는 K-POP이 단순히 아이돌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저희식만의 음악을 많은 분들 앞에서 보여줬다는 게 되게 뿌듯했고 기분이 좋았어요. 영광이었고. 날씨는 더운데 네. 음악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시원해지는 느낌. 아 정말요? 아 다행이네요.